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유물을 하나 먹고 뭔가 재밌는 거 한번 봐볼게요. 추적자를 가가지고 이게 그 공격력을 늘려주진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박마저를 올려주면서 주문력을 올려준단 말이에요. 킨드레드한테 이거를 줘가지고 튼튼하면서도 주문력까지 늘려서 딜러로 써먹으면 좀 세지 않을까? 추적자 킨드레드 덱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일단은 아 증강체 어디로 옮기냐 이거. 5스테이지로 옮기면 좀 그런데. 난 암용이라도 받자. 아니 이거 알룬 덱을 갈까? 모렐로 쇼진만 주고 추적자 들어가면은 이거 알룬이 킬 괜찮게 주워 먹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? 추적자 알룬을 가버리는 거지 그냥 차라리. 오 알룬 페어 나이스. 그렇지 이거 알룬 덱으로 갈게요. 저 알룬 추적자로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렐로로 암용까지 해가지고 킬도 주워 먹기 좋으니까. 왜냐면 추적자가 처치 관여랑 킬을 주워 먹어야 이게 좀 센 거잖아요. 그러기에 딱 좋거든 알룬이. 추적자 알룬으로 가자. 각 잡혔습니다. 좋아요. 오 요리기성 좋아요. 난동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다. 아니면 사 거대 괴수를 받을까? 이게 더 날래나? 아 근데 거대 괴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너지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가고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 애니한테 가고일 같은 거 탱탱 넘겨주면 되거든요 이따가. 그 럭스는 럭스랑 아무무 이런 건 좀 집어놓을까? 럭스 같은 애들 되게 인기 유닛이라서 이런 거 집어놓으면은 그 애들 템포를 조금 늦추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거든요. 지금 럭스 덱 뭐 요네 덱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오면은 집어넣으면은 아무래도 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추적자 이거 많이 주워 먹으면 박마저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애가 알룬이 좀 튼튼할 거란 말이지. 알룬 혹시 겹치는 애 있냐? 아 여기 뭐야 이거. 어, 재활용 쓸개통 괜찮은데? 말파이트 하나 집어넣고. 아니 이거 뭐냐? 요네이성에 케인이 있네. 릴리아가 있고 뭐 대격변 했니 너 혼자? 말이 안 되는데 저거는. 일단 뭐 쭉 그냥 7레벨까지 치고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거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이니까 아이템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도 되겠는데. 라위구 인수? 레드는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모렐로 이미 있으니까. 아 뭐 딱히 줄레가 없다 이거. 라위구 인수 그냥 저거 아트록스한테 넣어놓을게요 일단은. 어차피 지금 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. 그리고 아트록스는 어차피 안 쓸 유닛이죠. 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먹은 거는 이따가 암용 상징 같은 거 나오면은 뭐 릴리아나 아지르 같은 애들한테 암용 넘겨줘도 괜찮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용도로 먹어놓은 겁니다. 상징 만들 때 조금 수월하게 암용 상징 같은 거 각 나오면은. 이거 세 번째 증강체를 옮기는데 언제 옮길래나. 이거 4스테이지에 나오긴 할래나 모르겠네. 아 카이사 전혀 쓰잘데기 없는 카이사 감사합니다. 애니 같은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이렇게 사고대기수 받아도 되겠는데 일단. 자 이제 7레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알룬을 적당히 찾고 갈게요. 어! 사일러스 이건 좀 좋다. 아 암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. 야 이거 그 BF소드 하나만 줘봐라. 쇼진 하나 만들자.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. 됐어요 알룬 이제 아이템 끝 일단은. 오케이 좋아요. 3캔치 이성. 아 릴리아 좋았어 나이스. 릴리아 일단 기원자 받아야겠다 거대 괴수 빼고. 3캔치 어차피 안 쓸 거고 얘도. 야 그 알룬 좀 붙여줘봐 알룬. 3캔치 그만 나와. 아 탐켄치 그만 나와. 무디르는 좀 쓰고 싶은데. 아 근데 얘가 이성이 붙어가지고 잠깐 일단은 냅둬보자. 그러면 아이템을 사일러스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증강체 그래도 4스테이지에 나오긴 하네. 야 알룬 하나만 줘봐. 아 일단은 크라운가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크라운가드 하나 가고 지원 아이템? 보물상자로 앞라인 탱탱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
볼까? 알룬이 어떻게 돼 있냐? 알룬이 여기도 7레벨인데 사일러스 페어에 아지르가 있네요? 알룬은 일단 안 겹쳤어요. 아무도 안 써요. 여긴 왜 7레벨에 케인이 이성이 붙어있어? 야 이거 좀 설명 좀 해봐봐. 어떻게 된 일인지. 아, 굉장히 잘 붙었네 애들이 전체적으로. 아니면은 그 챔피언 배달이 딱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유닛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상점에서 떴다기보다는 그냥 챔피언 배달에서 나왔을 수도 있긴 합니다. 운이죠 뭐 어쩌겠습니까. 아 이거 알룬이 지금 안 겹치긴 하는데 리로를 쳤는데 되게 좀 안 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불안하네. 이거를 7레벨에서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레벨업을 쳐야 될지. 아 아쉽다. 너무 아깝다. 정손 갈까 정손? 어 릴리아 페어는 좋은데 모르가나? 이건 필요 없고. 아 정손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그냥 조금 보류하자. 조금만 더 참아보자. 알룬이 안 뜨는 판인가 보네요 이것도. 아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. 알룬이 메인인데 이거 뭐 딴 걸로 갈아타야 되나 릴리아로 갈아타야 되나. 이거 뭐 안 떠버리니까 리로를 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. 안 뜨니까 리로를 쳐봤자 어차피 안 뜰 거란 말이지. 아니면 36원어치 리롤에 리롤 18번이거든요 이게. 36원어치 리롤 해버려. 요네가 이성이 붙었네. 어 N이 나온 거 좋은데? 이거는 갈아탈만 합니다. N이 좋아요. 사기원자 일단 받고 요네를 죽일까 요릭을 죽일까. 아 요릭을 보물상자 주고 죽이자 그냥. 요릭이 어차피 오래 생존을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. 어 N이 페어 좋은데? 이거 봐 지금 보시면 알룬이 아예 안 뜨고 있죠. 이번 판에 이게 알룬이 좀 안 뜨는 그런 판인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정찰을 했는데 아무도 알룬을 단 한 마리도 안 쓰고 있단 말이죠. 그냥 안 뜨는 판이 알룬이. 큰일 났는데 이거? 그러나 마나 난 알룬을 리로를 쳐야 될 것 같은데. 알룬이 주인공이거든.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알룬인데 이거 뭐 어쩌겠어요. 리로를 쳐야지 뭐. 아 이거 덱파워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 지금 4스테이지 통째로 날렸거든요. 돈 한 50원 날린 것 같거든요 지금 리로를 치면서 아무것도 안 뜨고.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지금. 우디르 페어는 뭐냐고. 그냥 얘를 줄까? 아이템을 릴리아를 몰아줄까? 블루에다가 블루네셔 복원 이렇게 줘도 되잖아. 다 됐는데? 그쵸? 복원에다가 거학 사일러스로 뺍시다. 이렇게 아이템 뺄게요. 아지르도 나왔네. 아니 알룬이 3마리인데 아지르가 나왔어요. 진짜 아 그냥 레벨업 쳐. 아우 더럽게 안 뜨네 진짜. 레벨업 쳐 그냥. 팔렘리롤 쳐. 사쿠 이성이라도 붙여야 돼 이거 덱파워 나오려면. 난 어디 갔어. 아지르 대신 집어넣고 황금 아이템 제고기가 필요가 할까? 근데 5골드보다는 이거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황금 제고기가 저 뭐 얼마나 된다고 5골드. 와 팔렙 치니까 저거 알룬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의미가 없다니까 이 게임이. 계속 리롤 쳐도 한 번도 안 뜨다가 8레벨 치자마자 나오는 거 보세요. 아니 확률이 의미가 없어 이 게임은.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냥. 아지르 페어가 나오네. 릴리아 좋아요 이성. 일단 애니가 이성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. 어 애니 이성 이거 좀 많이 크다. 이거 진짜 큽니다 애니 이성 붙은 거. 와 우디르 이성 뭐야. 알룬이 내 말인데 우디르가 이성이야. 야 진짜 정신나간 게임 진짜. 아니 좀 말 같은 상황이 나와야지 이게. 말이 안 되잖아. 아 맞다 나 사일러스가 아직 1성이지. 사일러스 때문에라도 팔렘류를 더 쳐야 되긴 해. 9레벨을 가긴 좀 그렇다. 장갑을 내가 가를 게 있냐? 복원 가르면은 암용이긴 한데 저거를 먹고 릴리아한테 복원 대신에 암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우디르를 뺄 순 없으니까 9레벨을 그냥 가고 암용 릴리아에 추적자를 넣고 블루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 알룬이 쓰레기가 안 붙잖아요. 그냥 릴리아 덱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? 아니 이 쓰레기가 안 붙어 알룬이. 써먹으려는데 안 뜨잖아요. 이거는 이 쓰레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암용에다가 모렐로 주고 네셔까지 이렇게 주면은 아이템 끝나거든. 그리고 데캡 저 누구야 사일러스 하나 가고 이렇게 하면 아이템 끝나거든요 그쵸? 아니 뭐 릴리아가 스킬 뭐 블루로 어? 암용 처형까지 들어가서 추적자를 알룬이 안 뜨면은 릴리아가 킬을 주워 먹으면 될 거 아니야. 왜 또 약해진 것 같지 근데? 어 왜 나 약해졌지? 릴리아 죽... 야 이거 나 죽겠는데?
나 죽은 거 같은데 P15? 사냐? 필 남고 살았네. 저 이거 레벨업 치고 다리우스 넣어서 육아명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다음 톤에 돈을 들고 죽으면은 굉장히 억울하잖아. 레벨업 치고 다리우스 하나 넣고 육아명 받으면은 이제 배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죠. 이것도 다리우스한테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리로를 더 치진 않았어요. 혹시 이게 더 고점을 보기 위해서. 여기 정도는 이길 수 있거든요. 왜냐면 그쵸? 육아명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. 그럼 이제 다리우스 자리에 저 세트만 나오면 세트 하나 정도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정도? 약간? 추적자 스택 좀 쌓고 있니? 야 알룸 비켜봐. 도움도 안 되는 애가 이거 숫자만 가리고 있어. 진짜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너는. 비켜봐 알룸. 뭐 하는 거야? 추적자 스택 좀 보자. 90스택. 스택 굉장히 많이 쌓았네요. 아지르 2성 붙으면 바로 쇼진넷셔 아지르한테 넘겨줄 예정입니다. 모렐로만 알룬한테 넣어놓고 아지르 2성 너만 오면 고야 바로. 이렇게 냅두면은 지금 얘네가 다 풀템이라서 우디르한테 들어가고 애니한테 2템 들어가고 아지르한테 템 들어가거든요. 딱 그냥 괜찮죠? 보물상자가 딱 그냥 이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랄까? 아니면 애니 아이템 여기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도장 같은 거 있으면은 우디르 도장 줘도 되고요. 사일러스 이성 좋다. 후웨이? 아 오코가 후웨이로 나오고 도장 우디르 주자 그냥. 우디르 도장 굉장히 좋아요. 알룬 6마리. 알룬이 근데 붙는다면은 뭐 마다할 이유. 아지르 떴다. 아지르한테 아이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? 진지하게 아지르한테 아이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? 알룬이 육아명을 받긴 하는데 얘 그냥 모렐로만 써. 너는 너 사계원 잠은 그래도 스킬 굴릴 수 있잖아 어느 정도. 그쵸? 아지르한테 아이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저 이제 한 번만 지면 죽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근데 덱이 좀 세졌죠 이제는. 그치, 추적자 릴리아 보여줘. 그렇지 오우 그렇지. 여기 죽였고 일단은 딜미터기 한번 봐보고 싶은데 릴리아가 일한 거 맞나? 일단 스택은 굉장히 많이 쌓았거든요. 들어가시고요. 아! 이건 좀 잠깐만 이거 이번 판에 잘하면 끝날 수 있다. 야 이렐리아가 2성이 붙어있네 여기도. 세트도 2성 붙어있네. 애들이 좀 잘 붙었네. 다들 잘 붙었네요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. 알룬 좀 붙이고 싶은데 아예 안 떴다. 우디르가 일로 침투하게 냅뒀네. 탱킹 라인도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배치적으로 옮길 시간이 없었어가지고. 근데 여기 클론 만나서 이깁니다. 여기는 사일러스 잘 들어갔다. 1대1이네요 이거. 사일러스 굉장히 침투 잘했죠. 좋아요. 이거 4코 삼성은 힘들고 돈이 없죠. 3코 삼성이나 마지막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요네나 알룬 삼성 정도만 노려보는 게 끝인 것 같은데. 4코는 확률이 높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떠요. 누가 이기냐? 야 3구인수 아펠은 또 뭐냐 여기는. 이렐리아가 이긴 거네? 알룬은 이번 판에 연이 없었네요 좀. 알룬은 아예 뜰 생각이 없었어 그냥. 보물상자 세트 주고 이길 것 같은데 지금. 내가 훨씬 세지 않나 여기보다? 그쵸?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 저는 조합이 완전히 갖춰져가지고 우디를 어그로 끌어주고 그렇지 그냥 이기네. 아 그렇지 이렐리아 잡아주고 그렇지 나이스 들어가시고요. 아 쉽지 않았네 이번 판. 그러니까 이게 알룬이 안 뜨는 판이었어 이번 판이 좀. 그쵸? 들어가시고요. 릴리아로 잘 갈아탔죠. 자 그래서 오늘은 암영상징까지 주고 처형효과가 들어가서 처치관여 잘 주워 먹게 해놓고 이제 추적자의 팔목보호대까지 준 릴리아덱 한번 알아봤습니다. 좋아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